하십니다. 오늘은 이거 읽어드릴게요. 사랑받는 아들.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기에 앞서 한 메신저가 와서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요단강에서 설교를 했어요. 다음 문제가 있네요. 성경부를 교체했습니다. 요한이 외쳤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나쁜 것들에서 떠나라! 세례를 받아라! 요한이 외쳤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나쁜 것을 떠나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아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옮길 자격도 없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문제는요. 성경부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어요. 하느님이 약속해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아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 신발조차 옮길 자격도 없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곧 보게 될 것이다. 눈 보였네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떠나 세례를 받으라고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맞아요. 정답.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본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말로 선생님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그건 옳은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란부가 있네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셨나요? 예. 정답.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노라. 그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노라.
그러자 하나님이 영의 비둘기 같이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도다. 그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느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3번 정답. 이번에는 이거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시험. 광야에서 시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어요. 다음들 찾았네요. 성경보석이 찾았습니다. 인내. 이번에는 이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광야에 인도했어요. 예수님은 40 반나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것을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돌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예수님이 배부르시다는 걸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돌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라. 명령하며 빵이 되라고 해봐. 봐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에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에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빵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산다.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음으로 사탄이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내려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대답하셨어요. 주의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음 누가 있네요. 성경 보석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부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누군 부가 있나요? 사탄은 예수님께 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어요. 3번. 그러면 정답.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만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이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나의 엎드려서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러가라 산타나.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성경에는 경에는 주의 너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사탄이 예수님께 떠나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이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세요. 맞아요. 정답. 이번에는 이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읽어드릴게요. 읽기.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마다 곳마다 천국에 대해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단다. 누군가겠네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나요? 예, 정답.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일하게 되지.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악한 일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한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네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알게 됐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신 것처럼 땅에서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늘에 다신 것처럼 땅에서도 다스려 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큰 폭풍이 왔지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 너무 부자했네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맞아요. 정답.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단다. 큰 폭풍이 왔지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단다.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었단다. 큰 폭풍이 오자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지. 봐봐요. 잘못했네. 성경구석이 짧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은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은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들을 행동에 옮기거라. 그럼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사람과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는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거예요. 두둔두둔 둔다. 바로 1번 정답. 성경 다이아몬드 받았고요.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어때요? 좋겠나요? 기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